국립영화원의 노래 부르는 수입처 1위 보여주세요. 2위 선택 진료비. 이거는요, 예.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처음에 의료보험 도입했을 때 생긴 게 선택 진료비였는데 지금은 다 필수든데. 병원비 수납하시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선택 진료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던 건 사실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고 또 전문의를 또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더 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 진료비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엑스레이 또 뭐 내지는 이러한 분들 원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선택 진료이긴 한데 그걸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뭐, 있죠. 뭐 네. 필수적이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뭔가 내 진단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고 네. 또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좀 소홀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심리적 불안 같은 것들이 선택 아닌 필수로다 이제 지금 실제로 투병 생활 하시면서 네. 김성아 씨도 그런 걸 느꼈어요?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레지던트 아닌 분 레지던트 이외에는 다 특진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다 특진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정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고 있는 것일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링거 맞고 막 이렇게 수술 기다리고 있을 때 뭐 그럴 네. 때 약간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 네. 저는 그렇게 그 암 환자가 많은지 몰랐어요. 저 혼자만 그렇게 운이 없어서 걸린 줄 알았지 그 큰 병원에 그 병실이 없다는 것도 실은 믿지도 않았었고 근데 네. 제가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병실 복도에도 환자들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공장 같았어요. 저는 그 대기하고 누워서 링거 꽂고 이렇게 수술을 들어가는 날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기실이 따로 있어요. 이만한 스튜디오만한 대기실에 나 같은 환자들이 대기를 기다리는데 옆을 고개 돌리니까 쫙 있어요. 똑같이. 그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술실 들어가는 복도도 그게 이제 차례가 되면 쭉 들어가면 병실이 1, 2, 3, 4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수술을 하는데 그 차례가 되면 거기를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쫙 돋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렇겠다. 무서웠죠. 그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 명승호 전문가님 그 중병이 아니고서야 전문의 선택 의료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급이라 하더라도 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사실 이게 그 중병은 아니거든요. 만성병이고 오래가는 병이고 약 잘 먹고 운동 생활습관 개선하면 충분히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선택치료라든가 특진 형식으로 해서 비용을 더 본인이 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돈을 아끼면서 좀 똑똑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자신한테 주치의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질병부터 중한 질병까지 의사는 웬만한 것들을 다 진단할 수가 있고요. 믿고 사실은 주치의 개념으로서 무엇이든지 상담하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네. 의료 쇼핑을 하시면 안 돼요. 병원 쇼핑하지 마시고요. 그게 더 의료비를 더 많이 낭비하게 되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꾸준하게 신뢰를 갖고 치료받고 그날 이후에 다시 한번 결정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명승관 전문가님요. 네. 그 3차 병원인데 상급 병원에 너무 경증 질환이라든가 만성 질환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작 그 중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튼 경한 질환이든가 만성 질환들은 동네 개인 의원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